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거제 시장에 당선되신 변광용 당선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변광용 의원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 그 당선되시면서 당선 소감이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거제 현실 제대로 좀 뭐 바꿔달라는 그런 어떤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에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거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3개 정도의 어떤 주요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브랜드 산단 내륙철도 그리고 천만 관광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지금 우리 KTX 조기 착공은 우리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제로 봐서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진과 동시에 KTX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단 역시 찬반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이미 거의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성공시키는 산단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 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 재원 그리고 뭐 LH 이런 국가 재정이든 국가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알고 있는 우리 변광용 당선자가 항상 이야기하셨던 그 노사정과의 어떤 관계를 항상 이야기해 오셨는데 이번에 그 거제 시장이 당선되면 이것만큼은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그 노사정 이야기를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뭐 노사정 얘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시민과 뭔가 거리가 있는 시장 그다음에 시민과는 좀 다른 색의 시장 이런 부분을 깨고 싶다.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과 늘 소통하는 그런 편안한 이 권력, 편안한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공무는 공복의 그 자세를 성실히 수행해 가면서 역시 그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정을 통해서 반드시 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시정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가의 어떤 큰 변화와의 있는 시작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시의회도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시대가 되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제 시하고의 어떤 견제와 균형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신은 어떻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거제시 의회에 다수 의석을 주신 시민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저희들은 항상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한테 오만한 자세를 비춰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학들을 우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비판, 견제 이런 고유의 기능도 이제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정을 맡은 사람이 계획 과제를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타 당 소속 의원들과도 기본적인 전제는 존중이 일단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존중, 의원님들 존중, 그리고 소통과 주기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 잘 협치할 부분들은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에서 비판 견제를 또 겸허히 수용하고 예, 그런 자세로 의관계를 성실하게 예, 끌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에서 정치 인생이 제가 알기로도 20년이 훨씬 넘은 우리 병강용 당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전육기라고들 그제 여론들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예, 실제 좀 미친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고 당만 옮기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당을 안 옮기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처음 열린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지역주의에 도전하면서 39살에 시장 출마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이 공공한 기득권 벽을 한번 깨보자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시작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힘든 부분은 많았고 예, 좌절하고 싶은 또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은 하여튼 꿋꿋이 잘 견디면서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예,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냐. 그 과정에서는 생계를 이제 뭐 도맡아 했던 그 집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인 장모님 뭐 어떤 그런 이 열성적인 관심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예, 크게 좀 제 힘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한 8년간을 권민호 시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있는데 이제는 재검토할 사업도 있고 다시 한번 좀 사업에 어떤 부분들은 중단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일단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이제 업무 파악이 되고 그리고 또 제 공약 시민들과 공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진을 이제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중단해야 될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단계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지 않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이런 어떤 예정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고 공익성이 낮고 이런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잘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갈 생각입니다. 그제 시정 브리핑을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월 1회 정도는 앞에 시장님들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병강용 당선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은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예,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근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 그럼 시민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브리핑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통을 강화하는 한 수단이라고 봤을 때에 언론인들과의 시정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이번 선거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 힘들었죠. 여정이 뭐 안 힘든 여정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라는 게 다 뭐 힘든 그 과정의 연속이고, 근데 어떤 뭐 승리에 대한 뭐 의심 이런 거는 솔직히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락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없었던 점은 이제 한편으로는 좀 나았지만은 그 경선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선 과정에서의 어떤 근거 없는 얘기들 그리고 마타도 양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심적으로 좀 힘이 들었다. 저는 처음부터 정책 선거 클린 선거를 표방을 하면서 상대 후보들이 뭐 어떤 식의 그런 걸 하더라도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그렇게 유지를 해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심적인 좀 아픔이 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말끔히 또 있고 또 새로운 또 예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선거에 뛰었던 상대 후보 서일준 후보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통화를 아직, 만나셨죠? 예,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고 예, 통화는 했었습니다. 예. 통화는 했었고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고생하셨다. 그리고 하여튼 득담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득담 나눴고 하여튼 예, 그렇게 큰 그거 없이 서로 통화를 한 서일준 후보도 참 마음이 크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선거, 그제 시장 선거 중에 이번 선거만큼 그래도 제일 깨끗한 선거였다, 시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시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백광 후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꼭 이것만큼 하고 싶다는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예,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의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의 기쁨과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책임감, 부담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이 바뀌니까 거제시가 달라지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임하고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좀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건성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백광당 선자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